거의 이 부분이 예. 두번 터진 데거든요. 물 틀면 여기서도 좀 나와요? 아니죠.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 부분은 이제 터진 거는 지금 여기가 저 살면서 두번몇 년에 한 번씩 두번 터지는 곳이고 예. 마지막에 터진 데는 저희가 작년 3월에 밑에 줄에서 그랬다고 해서 그때 바로 난방을 잠그고 그때부터 한 번도 안 썼어요. 이 배관. 안방만요? 네네네. 원래 안방만 항상 그래요. 안방 배관. 안방으로 가는 배관이 두 개인데 그한 배관에서 보이더라고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검사해 봐야 될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래층에서 난방 틀었을 때센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안 떨어지거든요? 안 떨어진다는 거는 배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디지? 밑에 집 내려가서 한번 그 부위가 어디냐 물어볼까요? 예.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전화번호 모르는데. 예. 한번 갔다 오세요. 네. 아래층에서 난방 틀었을 때센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안 떨어지거든요? 안 떨어진다는 거는 배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밑에 집 내려가서 한번 그 부위가 어디냐 물어볼까요? 예. 잠깐 봐도 될까요? 네, 근데 그게 보여요? 아니, 저기 그 물이 이게 물이 저번에 떨어졌어요. 난방 틀때 위해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작년이에요, 나시는 제가. 언제? 아, 작년이에요? 작년이래요. 어디쯤에서 떨어졌어요? 지금은 아니, 자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국이? 이게 지금 없죠. 도배를 하신 거예요? 최근에 다시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아닌가? 아니야, 최근에 그게 작년이에요. 그게 네, 작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난방을 아예 안 썼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냥 난방을 틀으니까 또 물이 샜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확인을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확인을 하려는 거죠. 난방은 안 틀었어요. 그 샌다고 한그 이후부터는 한 난방을 안 번도 뜨셨대요. 한 번도 안 틀었어요. 그러니까 샀으면은 뭐 자국이라도 그샀 다음에 그냥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죠? 아. 도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난방에서 이상이 없어요. 그 물수 그게 없는데 난방 오랫동안 안 틀어서 뭐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배관은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아니에요? 그런 배관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런 종류의 배관은 아니에요. 세면은 그냥 세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흔적은 없지 물은 안 샌다고 그러지. 아니 근데 또 그전에 물이 샜다고 그러지. 배관이에요. 이게 비가 오거나 이게 겨울에 그러는 거예요? 네, 3월에. 3월에, 작년 3월. 작년 3월이야. 네, 그때 비안 왔었어요. 많이 새지는 않았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는 네. 새가 막
나 지금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천정이 젖는 거예요. 항상 그런 일이 지금 몇 번 있었거든요. 십몇 년 사시면서 몇 번 있는데 그게 천장이 이렇게 물이 막 갑자기 이렇게 젖는 게 보이는 적이 있었고 안방에 옛날에 뚝뚝뚝 물방울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젖은 적도 있었고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침대 매트리스에 이렇게 그러니까 물을 갖다 놓은 적이 한 번 있어. 그때는 난방했어. 그때는 했었고 또 여기 그 식탁 옆에 여기 거실 통로 있잖아요. 지금 저거 저 장난감 있는 거 좀 앞쪽 거실 쪽 거기가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물감 번지듯이 이렇게 스미는 거예요 한 번. 네. 근데 그걸 2년 전 2018년에 올해. 근데 그게 다 안방이라고 그때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 스민 거는 안방하고 안방 그 저기 뭐야 그 화장실 앞쪽 네. 그 천장하고 네. 여기 거실 통로 옆쪽 앞쪽 그쪽으로 피해 가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안방은 한 두 번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안방은 한 두세 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튼 저희 하여튼 배가 공사는 네 번. 그러니까 안방이 거의 되게 그랬고 여기 거실은 한 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네. 화장실 공사라든가 다른 공사 들어간 거 있어요? 누가 여기가? 아니 예, 위에서. 우리요? 네. 아니요. 하신 거 아무것도 없으세요? 네. 좀더 볼게요. 예, 떨어져야 이제 뭐가 탐지가 돼도 되는데 이러면 이상 없다고 판단을 보통 내려요. 압력을 저희가 더 다른 데보다 더 세게 넣으니까 확실하게 난방이라면 지금 세 가지 근데 난방은 그래도 안 틀었으니까 그게 이제 1년 안 감지가 더 안 되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상관이 없어요. 여튼 그래가지고 작년 그때 하고 이번 겨울은 거기를 아예 안 쓴 거예요. 그 안방을 아예 맹골로 놔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하자가 있으니까 고치려고 나는 그런 건데 그럼 수리했던 부분에서 미세하게 살 수는 있어요. 수리한데? 네, 수리한데. 알겠어요. 그럼 일단 볼일 보세요. 저희 놀러 가세요. 모레 가세요? 모레? 떨어지는데 이상 그냥 난방을 5월까지는 틀어줄 거예요. 얘네가? 예. 그지. 아 근데 그 이후에 무서워가지고 아예 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아예 저기를 아예 사용을. 그러니까 네. 이게 맞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틀으셔도 되는데 다른 원인이었을 거예요. 막 습기도 생기거나 이게 난방이니까 차가운 데랑 이제 결로 같은 게 생기니까. 어디서 결로가 생겼을까? 근데 요 뭐 저쪽이면 모르는데 이 가운데인데 저 가상 자리가 아니잖아. 베란다 쪽이 아니잖아. 그런 거 말고도요. 이게 냉수 온수 지나가는 자리에 따뜻하고 이렇게 차가우면은 그 관에서도 결로가 조금씩 생겨요. 그 난방 배관 그 밖에? 그렇죠. 냉수 배관에서 특히 많이 생기고요. 그 보온재를 이제 건드렸을 경우에는 조금씩 생기니까 그것도 누수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멈췄다는 거 봐서는 이게 그리고 기계로 봤을 때가 제일 정확해요. 아 그래요? 네 정확한데 또 100%는 아니긴 해요. 네 그렇죠. 네. 네 알아요. 물이 솔직히 그렇더라고. 저희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저런 데 터졌으면 이제 막 새가지고 이런 거 떨어집니다 하고 보여줬을 거예요. 네. 근데 그래야지 뭐가 탐지가 되고 뭐가 진행이 돼요. 근데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는 집들은 대부분은 이상이 없어요. 제가 검사를 좀 이제 더 하는데 아 진짜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부동산에다가도 저희가 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네. 만약에 이게 이상 없으면은 그냥 난방 틀어보세요. 만약 물 샌다 그러면 맞는 거잖아요. 이제 더 추가적으로 다른 거 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렇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를 다시 뜯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뭘로 막은 한 거거든요? 그게 뭘로 막은 거예요? 이거? 장판이에요? 예, 장판으로 했죠. 여기 밑에는 미장인데 이제 저희가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게 2018년도에 마지막에 여기가 세신다고 해갖고 여기를 하신 건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온 집에 다 그건 돌아가거든요, 난방은? 네, 저기서 보이거든요. 다 틀었는데. 지금 아파트 자체에서 지금 끊진 않았죠? 난방. 그거는 안 끊었죠. 떨어지는 거예요? 예, 조금 시간을 두고 떨어지는 건 아니고 보통 같은 경우 바로 떨어지죠. 조금씩 똑똑 떨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미세한 게 있어요, 누수가. 그러면 네. 미세 조수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은 보통 이거 아니면 나가거든요. 누수 없다 그러고.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가스까지 한번 넣어보고 네. 이상 없으면은 난방을 쓰시는 것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가스를 넣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가스는 압력을 더 두 배로 올려주고 거기다가 1.5배까지만 넣을 거예요. 1.5배까지만 넣고 이제 가스 탐지기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그걸로 진행을 하면은 미세한 거는 다 나와요.
장판도 아니니까 아마 지금은 이상 없습니다. 그래요? 검사를 했을 때 그래요. 기계를 좀 더 믿어야 되거든 저희도. 그러니까 지금 해주신 게 이거하고 가스까지 다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스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얘는 뭐예요? 이건 공기를 넣어요. 보통은 공기를 넣어서 소리를 듣는데 소리가 이제 압력에 따라서 큰 소리가 나잖아요. 거기는 이것도 장비가 좋은 건데 거기보다 좀 더 가스는 압력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거 높이면서 또 이제 가스 탐지기까지 썼는데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스로 그 안에 다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어디가 새는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얘는 둘 다 기본적으로는 공기랑 가스 이제 기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는 놔둬야 얘가 문제인가? 아니에요. 이거는 건드려서 그런 거니까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중에는 바꾸셔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저렇게 초록색 빛깔 나는 거는 이제 조금씩 물이 떨어져서. 초록색 빛깔은 어디에요? 뭐랄까 이렇게 녹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물이 조금씩 샜을 가능성도 있어요. 조금씩. 그런 거는 크게 상관은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는 바꾸셔야 되는 건 맞죠.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난방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예. 화장실이 더 의심돼요. 화장실이요? 화장실 매일 쓰세요? 화장실 그죠? 쓰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네. 뭐냐 배관의 문제가보다는 이제 이런 데서 화장실 내부에서 습이 나오면서 이렇게 다 퍼져나가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그 3월 이후부터 뭔가 화장실 사용의 변화가 좀 있을까요? 따르게 사용하는 게? 아니요. 3월 이후에 아까 밑에서 말하기 귀찮아서 아니 3월 이후에 저 5월에 5월인가 6월인가 그때 여기 밑에서 저기 화장실 한번 방수공사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해줬어요. 여기를요? 네 여기랑 저기랑 그거랑 상관없잖아요. 상관있죠. 왜? 왜냐면요 3월에 물이 떨어진 건데? 3월에 떨어져서 5월에 공사하신 거 아니에요? 네. 방수라는 게 한 번에 많이 떨어지지도 일 수는 있는데 꾸준히 계속 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관 아니면 방수로 일단은 나눠야 돼. 두 가지로 나누면은 근데 배관에서 이상 없는 거는 기계로 지금 더 좋은 장비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오히려 제가 간 다음에 오히려 사용을 더 해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 난방 배관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못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이제 파면서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건 너무 힘들고 어쨌든 제가 생각한 결론은 한 95% 예, 한 99%는 아닌 것 같아요. 99%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왜냐면 저기 상태가 100% 체크는 할 수 없으니까 압력이 다 조금씩 빠져나가니까 1%는 모르겠지만 가끔은 미세한 누수도 있어요. 1% 중에서는 정말 누수가 있는데 난방배관은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 화장실에서 방수를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뭐 하면은 이게 물이 고여 있어요. 이게 빠지는데도 한 달 이상 걸려요. 그거를 보려면은 3월에 떨어졌으면 2월 전까지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소개시켜준 사장님 있죠, 플러머 예. 씨, 그분. 그분이 와서 여기랑 여기를 해주셨어요. 왜냐 밑에 집이 거기서 그거는 이제 다른 일이고 그거 센 거. 그래서 예. 그때 난방을 이제 일단 끈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해달라고 그거를 아니다. 그게 배수 아니 화장실 공사가 먼저였나? 화장실 공사가 먼저였나? 언제예요? 아니 맞네. 아 화장실 공사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7월 아니 작년 7월인가? 3월에는 그래서 난방 그 다음에 안 썼고요. 그때 이 밑에 집에 그 뭐지 화장실 여기 화장실 밑에를 보면 그 밑에 집은 여기잖아요. 예. 아니 저기잖아요. 여기 위에 예. 여기가 이제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가 얼룩덜룩하대요. 그래서 자기네도 집을 팔던가 오래 살 건데 깨끗하게 한번 방수를 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화장실도 오래 쓰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눈 딱 감고 그때 그 플럼버
그 사장님한테 여기 양쪽 다 했었거든요. 그럼 혹시 공사할 때 약간 문제가 좀 있었다고 말하지 않나요? 공사 중에? 아니, 근데 사장님 그랬어요. 여기 안방은 밑에쯤 내려가서 다 체크하셨고, 안방은 저기 예. 변기 밑에가 조금 앞, 조금. 다한게 아니라 변기 부분적으로만 한 거죠? 예, 전체 방수가 아니라 여기도 그 하수구 쪽만 이렇게 방수하셨고, 여기도 변기는 다 드러내서 한번 보셨고, 보셨을 때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밑에 집에 조금 물이 생게 보였대요. 예, 그래서 일단 이 변기를 한번 드러내서, 우리 집 변기를 드러내서 한번 보셨고, 밑에 집에 내려가서 한번 여기 천장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하수구 공사 다 해주셨거든요. 에이. 그거랑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그거는 난방이랑 상관없이 7월에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장님 그러면은 난방 배관은 아닌 걸로, 99%는 아닌 걸로, 1%는 모르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확률이라서 확률적으로 좀 나누자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방수에 항상 문제들이 생겨요. 제가 어쨌든 같이 했었으니까. 그런 데서도 문제 생기면은 많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러더라고요. 여기 물 청소하지 말라고. 물 청소하려면은 타일 사이에 있는 방수까지는 해줘야 그러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안 썼을 수도 있고. 그 이후로는 저도 좀 조심하고 물 청소 예. 좀 자주 하는 거 들으라고. 어차피 이사를 오시는 분이 뭐 배관은 교체할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 같은 건다 드러내고 하잖아요. 그니까. 그러면은 문제는 없어요. 이제 인테리어에서 견적 그니까. 내놓고 문제는 있었을 겁니다. 이게 화장실 예전에 언제 공사하신 거예요? 이게 전체를 한 게. 2006년 말. 그럼 되게 오래 했었어요. 그니까. 그러니까 10년 됐으니까 10년 넘었죠. 보통 5년, 10년 안에 문제들이 많이 터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이 많이 쌓여서 그랬나 보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커요. 한 번씩. 여기 두 번? 여기 두 번, 여기 한 번. 그리고 처음에는 이 같은 배관인데 저 부엌 쪽에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식해가지고 몰라가지고 부분만 하면은 또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때 사실 알았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게 부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당연하죠. 저희는 인테리어를 싹 해갖고 그렇죠. 들어왔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람 사는 저 입장에서 정말 황당하지. 안 보이는 데서 막 샌다고 하니까. 한 배가만 그러면 약간 의심해봐야 되는 거 햇빛에 좀 노출됐을 가능성도 예, 있어요. 그렇대요. 그러면은 원래는 교체를 하신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일이 너무 커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여기도 복불복으로 여기 라인에도 한두 집이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가 매일 누수 다니는 거 보면은 많아요. 이런 그러니까요. 다른 문제들도 많고요. 일단은 오히려 난방을 써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문제가 그래도 없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있으면 도배를 다시 하고 뭐 공사를 다시 하겠지만 그때 공사는 되게 난이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들어갈 이유는 지금까지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걱정은 이제 제가 하는데. 근데 저렇게 탐지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결론이 나잖아요. 제가 탐지를 하고, 놓쳤던 거는 거의 없어요. 손에 꼽을 정도? 아니,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해요. 그것도 너무 미세해서 못 잡거나 아니면 딱 한두 번 있을 거예요. 예, 그거 빼고는 제가 수백 건 했으니까. 뭐 상담까지 하면 수천 건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금액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한 거에서 저희가 탐지비가 40에서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난방을 검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50을 받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주세요. 난방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는 재검사를 까지는 해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그쵸.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생각 깊어지는 것보다 그냥 쓰고 편하게 더 많이 트세요, 여기는.
이게 에어가 좀 차거든요. 제가 에어를 쓰니까 공기가 차면은 난방이 안 돼요. 아, 그거 빼시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좀 빼드리는데 그래도 방이 차가우면은 그때는 관리실 보고 좀 빼달라고 해서 제가 관리실이 그거는 잘해요.